예민해졌습니다. 항상 12시가 넘어서 우리가 철야예배처럼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구 저쪽에는 또 새벽일 수 있습니다. 아침일 수 있습니다. 낮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차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뭐 주님이 대림하실 때가 다 됐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러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재림으로 오시는 게 마지막인데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적인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게 시대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종말이야. 우리는 그 우주적인 종말 재림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죽으면 거기가 종말인 거거든. 그래서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성령으로 이미 오셨어.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나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재림하신 영으로 재림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면 지금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놓고 엄마가 기도하고 마지막 끝날 때 우리 하나가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이 늦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그 직장의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 모인 시간이 이렇게 12시가 넘었네요. 우리가 이 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나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역자로, 제자로, 떡을 나눠줄 자로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 이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텐데 주님 그때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며 이 전도자로 살아오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제자들을 정말 너무나도 드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말 한 3, 4년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정말 없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무엘상 이 2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 현장과 정말 또 이 믿음이 식어진 목회자의 현장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나눠주고 또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도 지속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던 그 목사님들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가 다시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읽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3천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 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아버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그 악인에게 선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부르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 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리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23장, 22장 전부 다 계속 그 왕이 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매일 찾아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야. 자기는 진짜 그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안 싸워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라.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넘겼으니 그렇게 해라. 그 헬라 사람들을 정말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문이 쪼르륵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사울 왕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헬라 있어? 그러면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서 있었잖아. 그 헬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팔 건가요? 안 팔 건가요? 물어보니까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정말 나의 선한 저기로 나는 내 시간을 내려놓고 사실 내가 좀 돌봐야 돼. 근데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적반하장 가론유다처럼 예수를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짝퉁 루디아 진짜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를 파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사 중심으로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뒤통수 쳐요? 그 뒤통수 치는 일들을 당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다윗의 편에 속해서 진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악인은 악인대로 또 사울 편에 붙어가지고 내가 꼰질르는 게 의무다. 그래서 막 꼰질르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제 다윗이 잡히게 생겼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저기 하게 하냐면 갑자기 블레셋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시? 그러면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돼서 다윗이 아이고 살았다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23장까지 있었고 지금 오늘 이제 24장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왜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왜냐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똥이 마려. 그래갖고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 굴 저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울이 똥으로 안에 들어왔단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벗고 왕의 겉옷을 벗고 그러고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여기 똥으로 왔다. 그 지금 무장해제돼 있잖아. 엉덩이 다 벗고 옷도 이게 겉옷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가갖고 한 방에 죽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쨌든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하냐면 옷자락만 베서 가는 거야. 옷자락만 베서 가가지고 나중에 바깥에 가서 사울을 불러. 사울아. 사울 아버지여 그러지. 왜냐면 우리 그 뭐지 장인어른이거든.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보라고 내가 당신 옆에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난 당신 죽이지 않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찔려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서도 보이니? 이쪽에 한번 봐봐.
묵상했어? 화각을 봤어. 어? 화각을 봤어. 화각이 뭐야? 화각? 그게 뭐야?
저 묵상한 사람은 저 할게요 하고 손들어도 돼. 동굴 속에서 소리 크게 나는 거 알지? 울리잖아. 울리잖아. 거기서 400명이 숨 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야, 똥으로. 앞에. 얼마나 숨 죽이고 있었겠냐고. 사울이 왔어. 근데 이제 무장해제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죽이기가 좋아. 그지? 절제 절명의 상황입니다. 아이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묵상하고 있어? 눈이 좀 해. 괴로운데. 잘 나와? 내 서도 잘 나와? 응. 됐어. 딱 좋구만, 거기. 하나부터 해볼까? 응. 아. 저는 19절이요.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치?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지.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이 정도로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답을 줄 수밖에 없어. 야, 그 남편이 그러는데 그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응? 그 상사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는 거.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맞았나요? 찾았어? 로마서 12장. 12장? 응. 17절. 17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지?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 화목해야 되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걸림돌 돼서 복음이 받기 싫을 수 있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친히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야. 내 손을 대고 코를 풀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야. 얼마나 감사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그러잖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 그가 너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원수를 갚을 권세가 없대.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어도 돼. 이거 얼마나 좋은 신분이야.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지? 내 원수가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미안할 거 아니야. 그지? 나는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거 봐라. 나 당신 옆에 있었다.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 옷자락만 뱉다. 난 당신 죽일 마음이 없다. 근데 왜 당신은 이 벼룩 같고 파리 새끼 같은 나,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심에 찔리잖아.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 넌 왕이 될 것이다. 너의 나라가 든든할 것이다. 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내 가족 좀 돌봐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맹세하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니라,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 거기서 딱 끝이 나버리거든. 그지? 나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막 저기를 녹이는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우리 하나는 그 얘기를 들었나? 선으로 악을 이겼던 옛날에 그 20대, 30대 때 시댁을 항상 가는데 내가 그 뭐지 유치원을 하니까 뭐 추석이나 명절에 가잖아. 그러면 유치원의 일을 다 하고 선생님들 월급 다 주고 다 마무리하고 가야 돼. 그럼 나는 최대한 대로 일찍 가도 항상 늦어. 근데 우리 동서, 내 밑에 있는 동서, 그 작은아버지 저기 알지? 참 착해. 그리고 자기는 주부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어머님 집 곁에 살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와서 이제 그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와갖고 자고 그리고 어머님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돕는 거지. 그러니까 큰며느리의 일을 그 친구가 이제 다 하는 거지. 너무 고마운 거지. 그리고 나는 항상 미안한 거지.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우리 어머님은 진짜 너무 선하시거든. 그래서 나한테 뭐 왜 늦게 왔냐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셔. 왔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의 친구가 있어. 교회 친구야. 권사님이야. 근데 그분은 항상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말을 엄청 많아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별명이 뭐냐면 수다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어머니는 집 앞에서 있어가지고 뻘어 와가지고 참견을 다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아,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내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날은. 아니 지가 뭐야? 지가 우리 시어머니야? 네가 우리 시어머니야 이 얘기 할 뻔했어 진짜 내 속으로는. 아니 우리 시어머니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네가 왜 그래 하면서 이게 이렇게 쑥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되는 건 뭐냐면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게 생각나게 하셔. 그게 내 양식이 되게 하거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딱 생각했는데 어? 그러면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기지? 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가까이서 뭐 이렇게 말참견하러 오고 막 이제 심심하니까 와갖고 부침개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참견을 하잖아. 근데 내 쪽에서 볼 때는 내가 할 일을 그분이 또 도와주고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님 심심하지 않게 수다를 막 떨어갖고 또 재밌게도 해주시는 거고 아 참 이분이 나의 동역자구나.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 고마움을 잊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한테 악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네가 우리 시어머니야 하고 딱 내 성질대로 이렇게 딱 했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도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붙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웠어. 그런 일로. 그러면 이게 담장을 넘어서 소문이 나가겠지.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막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결국에는 복음 맞게 하려고 사단이 내 속에 팍 이게 올라오게 해갖고 화가 나게 했구나. 그리고 이걸 발설하게 했는데 발설하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생각하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오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이렇게 모시메리 그 네일을 우리 어머님 거 그분 거 똑같이 사가지고 양말까지 다 이렇게 겨울 양말까지 예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포장을 해갖고 다 왔어. 그랬더니 자기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또 뽀로로 온 거야 이제 말 참견하러 다 오셨는데 와갖고 또 참견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내가 그랬어. 우리 안 보고 왜?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온 거야. 따라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내가 손을 딱 잡으면서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고맙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맏며느리라서 조금 더 일찍 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이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 일 도와주시고 또 심심하지 않게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감사함을 몰랐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속하지만 바깥에 가서 어머니 거 사는 길에 어머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걸 샀다 하고는 그분한테 그거를 이렇게 줬어. 아, 뭘 이런 걸 주시지 마시지 하면서 이제 그걸 받았어. 받고 나서는, 들고 나서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 편이 되냐면 내 편이 됐어. 그때부터 이제 다르게 어떻게 저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늦게 와도 아유, 큰 며느리는 일하는 며느리잖여. 막 이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침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우리 은정이 엄마가 못 붙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일머리가 좀 없기는 해. 내가 하는 건 정리정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귀하게 잘하는 건데 형님처럼 해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고 이제 막 우리 집에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이 그 김치 냉장고를 사주시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나 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한테 기쁨을 해주는 거야. 야, 어머님 아버님이 니네 돈으로 사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니네 김치 냉장고 사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주실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소스를 나한테 이렇게 막 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 편이 돼주셨거든. 그래서 나의 적을 진짜 내 동력자로 만드는 그 비밀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이
악을 갚으면 그 악의 두 배가 되는 선을 계속 갚아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야. 근데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꼭 내 손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아. 내 손으로 갚아야 되는 신분이었는데 난 내가 내 일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갚아주신대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손 하나 안 건드리고 하나님이 딱 처리를 하시니까. 자, 그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네. 다시 혜진이 저는 4절에 다윗이 사울의 거둣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 이러면서 나갔을 때 뒤에서 이렇게 그 옷자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했을 때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이게 웬 똑이야. 왼수가 왔어. 죽일 수 있는데 이건 기회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원수 죽이려고 여기 지금 보냈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짜 다윗은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에도 솔깃했을 것 같은데 진짜 왼수잖아요. 왼수. 근데 저도 SK 다닐 때 굉장히 싫은 애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나는 선으로 갚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이러면서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그 친한 친구랑 셋이서 밥 먹으면서 이제 나의 예전에 과거 얘기를 해줬더니 누나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나에게 마음을 이렇게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그런 지혜가 정말 지혜롭다.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아버님도 진짜 아버님을 따라가는구나. 그 아들의 그 아빠? 맞아.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만 기억하잖아. 맞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몇 번째를 진짜 만 번인가 이만 번째를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보다 아빠가 더 깨어 있었고 더 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사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서 전수가 된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또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아빠 믿음이 이랬대요. 우리 엄마 믿음이 이랬대요. 그 덕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게 뭐지? 모태신앙이라는 그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모태신앙이 오히려 뭐 우리 아빠 믿음, 우리 엄마 믿음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내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또 후대에 또 복을 끼쳐야 되는데 내 후손에게도 복을 끼쳐야 되는데 내 당대로도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와서 나는 두 배로 그 믿음으로 또 살아서 내 후손에게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저기를 하지 않겠다. 나도 안디옥에서 훈련 받을 때 진짜 나는 그분이 지금도 고마워. 우리 그 안디옥 교회 김성 목사님. 근데 그 다윗은 천천히,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꾸 전도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생명 걸고 그 길을 가니까 그냥 내 밑에서 중직자로 시키는 일 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진짜 현장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안 해야지 계속 목사님이 할 거리가 생기잖아.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안 들어도 될 만큼 그게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기록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한 사람을 싫어하는 자신이 평신도 70인 제자, 목회자 능가하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70인 제자 세우는 일을 하고 바울이 했던 그 전도를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그걸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 그걸 전력질주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싫어하더란 말이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저기를 경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70인이 세워진다는 거는 목회자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거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앞에, 내 앞에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70인 제자는 뭐냐면 목회자 능가하는 사람이거든. 열두 제자 이외에 하나님이 달리 세우신 사람, 선발도 더 심하게 했던 사람, 그지? 아비의 장사도 뒤로 하고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지.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치? 왜 예수님이 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 이제 자기 자리가 없어져.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을 청지기로 맡겼는데, 그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잖아. 교인이잖아. 응? 이 성경에. 맡기고 왕권을 가지러 갔다 그랬어. 갔다가 종을 보냈는데, 소출이 얼마나 났는지, 이 포도를 얼마나 키웠는지 보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 때려 죽이고, 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환대하겠지. 라고 했는데, 어? 아들을 죽이고. 아들? 상속자야, 얘 죽이면 이 교회는 내 거네, 이 포도원은 내 거네 하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사실은 지금 이 육적으로 보이는 이 그 교회라는 그런 어떤 그 뭐지? 육적인 교회, 건물 교회,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담임 목사 누구 이런 교회는 정말 없어져야 돼. 교회가 없어지고 모든 가정이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제사장이 세워지면 교회가 왜 필요해? 지금 교회 지어놓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성도들한테 건축원금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건축원금 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리고 너는 선교하지 말고 선교 헌금 내래잖아.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거든. 해외 나가도 그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서 그게 선교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가 없어도 될 정도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우리 정원이. 알았어.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 고민을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었을 거고. 그런 생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전자사전 작관이라든지. 전자사전? 그 CA 활동을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나는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고민을 했거든. 이게 맞는가?
근데 싫은데 했어. 이런 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이가 나를 동일시 하는 건 아니고, 동일시 하는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러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했는데 여기서 내가 그 실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싸움이야. 그리고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야. 그치. 근데 내 마음의 90%는 싸움이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내가 아직 결정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으로는 반드시 나한테 악을 끼치는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이렇게 뭐 다짜고짜 이렇게 따지고,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고, 말 잘하는 내 입으로 그냥 쩌쩌쩌쩌쩌 해갖고 조져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조졌네 하면 안 돼. 그치?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실장, 어떻게 보면 대표를 만나는 거잖아. 네가 바로를 만나는 거야. 바로의 부인을 만나는 거고. 그치? 응? 그 왕 앞에 가서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안 가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셨는데. 바울의 아내인지 보디발의 아내인지는 모르지. 바울의 아내? 아니 바울. 바로의 아내인지. 보디발의 아내인지는 모르지. 그치. 어쨌든 그 사람은 그잖아.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고, 바울, 그 바로야 아내는 바울이, 바로지. 그치? 왕의 아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진짜 왕 앞에 서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그 믿는 사람이라는 빛도 비춰지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거기가 좋겠고. 제일 정리가 안 돼. 왜? 거기가 제일 정리가 안 된다. 거기가 그 부분이 제일 정리가 안 된다. 방금 얘기했던 너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 그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티도 안 내고 다니지 않았어? 아니 티를 내고 냈어? 안 내고를 떠나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 아예. 대화할 건덕지도 없었고. 근데 봐봐, 진짜 성경적인 전도는 뭐 내가 그 사람 앞에 보여지기 전에 소문이 나거든. 그치? 이거에 내가 지금 오늘 이걸 적었는데, 왜 적었냐면,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 그냥 우리가 신자의 일곱 가지,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 응?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전의 물. 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얘기한다. 내가 성전이잖아. 성령이 들어온. 근데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물이 제일 처음에는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무릎, 아니야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가슴 위에까지 차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찼을 때는 그 물을 내가 거스를 수 있잖아. 물은 이쪽으로 흘러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내가 그걸 거스를 수 있단 말이야. 성령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무릎까지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거스르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나야. 그지? 근데 이게 이제 허리까지 차면 이제 이 걷는 걸로 안 되는 거야. 그지? 헤엄을 줘보고 반대 방향으로 해봐도 물살이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점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이제 가슴까지 찼다. 그러면 나는 그 물에 나를 맡겨야 돼. 그러면 그 물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인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하는 거, 내 신분이 변화된 거, 예수님 영접한 거를 성령 내주라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 그분이 하라고 한 거 하고 그분이 하라 하지 않은 거 하지 말고, 그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구까지 채워. 그리고 그걸 갖다 줘 하는 거기까지 순종. 어정쩡한 순종은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완전한 100% 순종. 그걸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린다고 얘기해. 하나님 자녀인 그 자체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뭐냐면, 아, 하나님, 예수 믿는 맛이 이 맛이구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 이 맛이구나. 내가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본단 말이야. 나는 내 뜻대로 이 방식으로 해야 이게 됐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중심으로, 구원사역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걸 내가 해봤을 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적을 맛보면 내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지. 그래서 그거를 맛보는 거를 신분을 누린다고 얘기를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체험을 다 해봤어. 근데 이제 요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 나의 평안을 보고, 문제 앞에서 네가 그러지 않았는데 너의 평안을 보고, 그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아비멜렉이, 그치?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치? 노예로 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거를 누가 봤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 그걸 갖다가 성경적인 전도라 그래. 되어지는 전도.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 그게 뭐지? 사단. 사단. 이때 일어나는 사단이 진짜 사단이야. 무슨 꿈에서 나타난 사단은 진짜 핫바리 사단이고, 진짜 내가 이 일을 놓고, 아,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삶이 주어졌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하고 전도가 되어지면, 자, 성령이 역사했잖아. 성령 역사 다음에 누가 역사해? 사단 역사. 반드시 가로막는 세력이 일어나.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나졌는데 옆에서 누가 쏙쏙쏙쏙 그러냐면, 쟤 이단인지 몰라, 쟤 신천지인지 몰라,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버리면, 그래? 그럼 무서워서 쟤 안 만나야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진짜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전도의 시간을 딱 가지려고 딱 하다 보면 3대 9년 만에 나하고 밥 먹자 소리도 안 하던 그 인간이 같이 저녁을 먹을까? 이러면서 그 시간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3대 9년 만에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 미국에 살다가 와갖고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또 내일 간대요. 어떻게 하지? 이건 한 번인데,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가면 계속 막거든, 이 길을 막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 세 번만 막아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두 번 세 번 막는 거 왜 막는다고? 진짜 중요하니까 막는다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다 보면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권세, 사단 이기는 권세.
그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뚫고 지나가면, 내가 정말 위험한데도, 내가 정말 위급한데도, 하나님 말씀 무턱대고 믿고 요단강을 탁 건너버려. 물에 탁 빠뜨려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 딱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나는 모가지가 잘렸잖아, 회사에. 고객 도와주다가. 무턱대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은 매트리스를 이미 깔아놨어. 어떤 매트리스? 삼성화재 매트리스. 200만원 깔아주는, 2년 동안 200만원 깔아주는 제도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그 회사에서 목 잘린 거야. 그 회사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자로 살기 너무 좋게끔 내 시간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그지? 그게 뭐지? 뭐냐? 성령 권능, 천군 천사의 보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맛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만나는 전도의 사람들 달라. 여기서는 그냥 응애응애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 자녀, 잠깐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응답하고 이거 너무 좋아. 근데 나에게 여기서는 뭐가 오냐면 이 길을 가는데 불이익이 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시간표거든. 근데 여기서 다 물러나더라는 얘기야. 왜? 이거 왜? 밀려. 응?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따라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고 물질이 막히고 뭐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 불이익, 십자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증, 발견되는 시간표.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요 시간표야. 사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는데 뭐지? 자신에게 400용사, 600용사 진짜 누구를 따라야 돼 사람들이? 실세를 따라야 되잖아. 사울이 왕이잖아. 사울이 뭐라 그러면 야 다윗이 너한테 천부장 백부장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줄 건데 니네들이 왜 다윗 쫓아다녀? 나를 쫓아다녀야지. 나한테 다윗 있는데 꼬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쫓았잖아. 실세를 쫓아야 되잖아. 내가 권사 주고 장로 주는데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다 쫓더란 말이야. 틀리게 인도를 하는데도 그 말을 다 듣더란 말이야. 기록하지 말해. 난 왜 기록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또 다른 교회들도 저 안 되어지니까 그 목사님들도 돕고 싶어서 기록했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랬고 그럼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기록하라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성령 인도거든. 묻고 묻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귀중한 천사의 보호 천군 천사 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날아오나? 땅의 천사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신단 말이야. 지금 이거 24장 이후에 25장이 나오는데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비가일이 나와.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개차반이야. 회빈 같아. 그리고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혜진 같아. 근데 이제 이 600명 400명을 막 끌고 가는데 다윗이 먹을 게 없잖아. 그래갖고 막 가는데 이제 이 나발이 엄청 부자야. 그래갖고 막 그 양떼를 또 몇천 마리 뭐 염소도 몇천 마리인데 그 사람들의 양떼를 그 400명이 지켜줬다고. 그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그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양떼들 다 돌볼 수 있도록 블레셋이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400명이 먹을 양식을 좀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참 우기 뭐 이세의 아들이 누구고 누가 누구냐 하면서 나발을 부르고 지 혼자 잔치 벌이고 앉았어. 술판 벌리고 앉았어. 그러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이제 다윗이 아 내가 저를 선대하고 저렇게 도와줬던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치러 가는 거야. 치러 가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아비가일이 들었어.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해. 그래서 자기가 낙타를 끌고 이 소아마를 끌고
무슨 뭐 무슨 송이? 그 뭐지? 백만 송이. 뭐 백만 송이가 아니라 떡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그다음에 뭐 복근 곡식 다섯 세야, 다 양 다섯마리,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나무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군사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해갖고 가서 다윗한테 무릎 꿇고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지만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걸 받고 그 진노를 저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걸 멈추고 이 여자 때문에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서 나발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 나발을 10일 만인가 그렇게 죽이셔. 그러고는 아비가일은 뭐가 되어지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 죽고 나서 너는 내 아내가 되라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어나. 그지? 안 주려고 하는 세력과 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또 몰래 이 사람을 돕는 그 세력과 그런 저기가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은 쫓기는 신세야. 지금 이 전도자의 이 십자가의 시간표 쫓기는 신세인데 이제 왕적 본능의 시간표에 증인의 시간표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비가일은 누가 되지? 왕비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가네? 그래도 가네? 그래도 이 십자가 얘기하면 이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좋다고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가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요 사단을 풀어서 나를 뭐지? 연단하시고 본단 말이야. 아, 다 가짜거든. 립서비스만 하거든. 우리 립서비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봤어, 이 시간표에. 그 립서비스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행함으로 내가 그 립서비스를 지켜야 되는 시간표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켜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고 금 사면은 그 안에 뭐가 있지? 보증서가 있잖아.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그게 뭐냐면 인쳤다는 거야. 이마에 인쳤다라는 얘기하지, 계시록에. 그지? 에스겔서에도 누구한테 인쳐? 누구한테 인쳤어? 이 예루살렘의 현장을 놓고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우리 교회는 안 잘못했어. 저쪽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진짜 영적으로 다 잘하잖아. 불신자 현장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회 현장, 목회자의 현장, 영적 지도자의 현장, 우리의 현장이 진짜 다 타락했구나. 그게 애통해. 근데 여섯 천사를 풀어서 그 중에 한 천사, 여섯 천사 중에 다섯 천사는 칼을 들이대고 한 천사는 뭘 들이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붓을 찼더라. 붓을 차가지고 칼을 갖고 교회 안에서부터 늙은이나 젊은이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하나님이 치고 다니실 텐데 그 치고 다니는 칼을 가진 그 천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빨리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이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의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만 인을 치라고 했어. 그 사람의 이마에만. 인을 치고 나면 그 뒤에 그 인이 없는 그 사람을 다 치라 그랬거든. 그게 심판이야. 그게 보증이라고. 인침 받는 거. 무슨 저기 누구지? 신천지 이만희는 그 제사장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게 그게 인침 받은 거래. 인 받아야 되는데 인 받는 게 뭔지도 몰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에서도 인 받는 게 뭔지 몰라. 그런 애통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의 시간표고 이 십자가의 시간표를 안 갔는데 어떻게 이 시간표가 오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길을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뭐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제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스. 증인이 되는 게 막 돈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증인의 뜻,
마르투스의 뜻이 뭐라 그랬지? 순교자가 되리라. 진짜로 정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길인데 내가 볼 때 여기까지는 경험했어. 조금 전도 되어지는 거. 그거 맛본 거. 근데 이제 이 정도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 와. 거기는 절대로 못 가. 생을 걸고 못 가.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근데 없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각자의 분량이 다 있대. 바울은 바울의 분량이 있고 그러면서 또 뭐 응? 뭐 주님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는 가고 싶대.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지금 아는 시간표가 물론 각자는 이 시간표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표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내 아들을 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며느리를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기가 비밀 장소가 돼야 되는 누구한테? 내 남편한테 우리 아빠한테 비밀 장소가 돼야 되는 왜냐면 이걸 막아버려 그치? 이 언약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되어버리냐면 바로가 되어서 남아들은 다 죽여라 지금 내가 말씀 운동하는 게 그냥 여아들 어린아이들 내놓는 게 아니잖아 여아들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 남아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 예수님 올 때도 남아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 왜 남아를 죽여야 되지? 언약의 씨가 전달이 되어지잖아 남자가 없으면 여자만 있고 밥만 있으면 언약의 씨가 전달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영적으로 남아라는 건 뭐냐면 나만 말씀 받고 끝나는 자는 여아야. 내가 말씀을 받고 이 언약을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 우리 엄마한테 전달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빠한테 전달해줘야 되겠다. 내가 아는 누구에게 전달해줘야겠다. 내 자녀에게 전달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게 남아를 세우는 거야. 그 남아를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권세를 가진 사람. 왕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누가 맡겠어? 내가 지금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다 출교를 당하고 그 안에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가정교회 안에 가장인 그 왕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막는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그 사람도 뭐가 되어져? 사울이 바울 되어졌잖아. 이 복음을 막으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이 바울이 됐듯이 반드시 우리 아빠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원수에게 이 복음을 막아내는 그 원수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받아내야 되냐면 이 17절에 뭐라 그랬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하나가 기도한다 그랬나? 기도할래? 와우. 와. 자, 갑시다.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고 딱 하는 게 좋죠.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게 기도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기특했어.